정신개선 사업회 박인수 계장님을 모십니다. 정말
금 산 게 내가 잘나서 또한 금 쓰죠 쓰죠 생각한 것도 없습니다. 나는 공화가 돼서 전쟁 공화들을 2명 키우면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잠자리도 없고 거지였습니다. 갑자기 하루아침에 부모가 없어지니까 거지때가 됐어요. 이 거지는 밥도 못 먹고 누가 구박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처절한 때가 나는 지나왔습니다. 우리는 잊고 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에 북한 괴뢰가 있는 것을 전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. 아무리 권세가 많고 돈이 많고 학식이 많아도 이제 북한이 우리를 노리고 있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정치에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앓이를 하고 있습니다. 촛불과 태극기 이런 잘못된 것은 정치의 책임입니다. 우리 청소년들